네,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핫클릭 시작합니다. 네,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둘러보는 관광이 생겼대요. 그 관광용 심해 잠수정이 그런데 실종이 됐습니다. 이 잠수정에 타이타닉 잔해를 둘러보는 관광용 잠수정에 탑승한 관광객과 승조원의 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미국 보스턴 해안 경비대가 이 실종된 잠수정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자, 미국의 한 해저 탐사 업체가 대서양 해저 약 4,000m 지점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를 보는 관광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비용은요 이 8일 동안 진행되는데 1인당 25만 달러 약 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관광을 보던 중에 실종이 된 겁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적발된 영화 배우 곽도원 씨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어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 씨에게 최근에 벌금 1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자, 약식 명령은요, 이 정식 재판 대신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곽도원 씨는 지난해 9월에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생방송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인터넷 방송 BJ 임블리가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블리의 SNS에는 고 임지혜님께서 별세하셨기에 부고를 전해드린다는 게시물이 보시는 것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임블리는 지난 11일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송인들과 함께 음주 방송을 하다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임블리는 생방송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핫클릭이었습니다.